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사드 일부분이 한국에 도착했고 그다음에 네. 중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것 같은데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그리고 또 어느 정치인은 또 선제 타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제 스스로도 이렇게 불안하기까지 한데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저와 같은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기되는 것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다. 즉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남한의 방어적인 거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의 배경은 조금 더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 패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도전을 했다가 한때는 세계를 양분하다시피 했다가 결국은 가라앉았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일극체제, 유일무이한 패권국가다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이 됐다. 그래서 G2, 즉 이극체제의 일원으로 등장을 한 형국이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세계적 갈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또는 성장을 일단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패권을 좀 더 오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옛날에 자기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이 몇십 년의 노력으로 이렇게 대국으로 굴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뚝 일어섰다.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는 자기가 힘이 약할 때 형성된 국제 관계가 이미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힘에 걸맞는 역할을 달라 하고 미국에 요구한 거예요. 적어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국익에 미국이 도전하지 마라. 중국의 국익을 보호해달라. 여기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중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 그동안에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세워가 러시아를 견제해냈는데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도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전을 했고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가로서 딱 족쇄를 채워가지고 도전을 못하도록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지금 부추킨다 그럴까? 허용한다 그럴까? 나눈다 그럴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패전 국가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주 독립 국가, 자주 국가로서의 자기 경제력에 걸맞는 위신에 걸맞는 국가 체제를 갖겠다. 이런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그동안에 한국이 주로 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였는데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최고의 맹방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헌법도 개정을 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무장을 하는 즉 일본으로 볼 때는 이제 정상 국가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의 재무장화 위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의 정책은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따로따로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이 과거사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독도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과거사를 좀 진솔하게 반성을 해라. 이 요구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처럼 그런 진솔한 사과를 하고 발돋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한일 간의 충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너는 지나간 옛날 얘기 갖고 자꾸 싸우냐, 제발 좀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이래가 지금 윽박질러가 한국하고 일본을 윽박질러가 이 위안부 문제든 여러 문제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지금 얼기설기 섞어가지고 지금 한일군사 정보 보호협정을 지금 몇 개 만들었다. 이거를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가 그거를 각이 통과 없이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다가 하고 싶은 것은 한미일 군사 삼각군사협력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중국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데 한국이 한미동맹은 견고한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이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가 맨 앞장선 꼴이 되니까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니까 한국은 이렇게 끼기는 싫다 이거야. 북한 공격에 따른 한미동맹은 중국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하는 건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이 중국하고 가까웠다면 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골치 아파하다가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협박 공갈을 해서 이제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북한 핵미사일을 계기로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켜서 한국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하는 것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북한 핵을 또는 미사일을 핑계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은 중국은 이거는 대중 방어 시설이다.
즉 중국의 이 미사일, 소위 이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의 방어 미사일에 대해서 또는 공격 미사일에 대한 이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중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다. 그 중국은 거기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은 계속 중국용 아니고 북한용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계속 중국용이라고 주장해서 지금 갈등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치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 거고 두 번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고 세 번째 강정 항구에 줌 월트라고 하는 이 최신 스텔스 성향이 있는 구축함을 기항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배치된 이 레이더는 사드보다 월등하게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동진하에 남진하에 바다를 커버하게 되고 사드는 이쪽 백두산과 이쪽으로 배치된 거를 커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안방을 다 중국 문 앞에다가 이렇게 CCTV 달아놓은 것처럼 볼 수가 있다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고 이 충돌 속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 안보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돼 있고 경제는 중국하고 긴밀하게 돼 있는데 미국 말을 안 듣자니 이게 안보에 북한이 자꾸 저리 도전적인데 안보에 위험이 있고 또 미국을 만약에 기분 나쁘게 만들면 미국은 중국처럼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뭐가 엔진이나 뭐 브레이크나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니콜을 한 100만 대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회사 망할 지경이 된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보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중국을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적대를 하게 되면 이제 무역부터 관광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중국의 대중 수출 가지고 어때요? 이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타격이 따르죠. 그런데 이건 꼭 불리하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어서도 한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중국은 한국이 절대로 일본과 군사협력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한미동맹은 이미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일본하고 군사협력은 절대로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거 안 된다 하고 막으려고 하니까 직사대접을 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온갖 직사대접을 해가 거기 못 들어가게 한 거고 미국은 안 들어오면 반 죽여버리겠다고 워싱턴에 초청해가 온갖 박대를 해가지고 어때요?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이 경쟁이 지금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미국 쪽으로 확 전환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드 배치를 그래도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드 배치하고 이 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미국이 이만큼 협박 공갈을 한다는 건 중요하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올 손해를 만회할 뭐다 이익을 보장받고 어때요?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큰 거를 그냥 덜렁 그냥 하루아침에 넘겨버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경솔했다.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경솔했다. 조금 더 끌어가면서 국익을 얻을 건 얻고 잃을 건 잃고 계산을 해서 손실이 안 나게 어때요?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는 경솔한 결정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결정해버린 일이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을 경솔하게 안 했어야 됐고 이미 결정해버린 엎어진 물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배치를 약간 순연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려면 이 남북 간의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빨리 배치해야 된다는 이 미국의 압력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려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는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게 되면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의 긴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배치를 조금 미룰 수가 있다 이거야. 미뤄가면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배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안 풀리면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을 어느 정도 무마 설득하면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지혜가 그러니까 중국은 체면을 좀 세워줘야 돼요. 왜 그럴까? 시진핑이 2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시진핑이 다시 이 당석에 뽑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시기를 약간 피해줘야 시진핑도 체면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체면이 섭니까? 온건하게 해야 됩니까? 강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약간 순연시키면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약간 넘어선다면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갈등을 조금 결정적 갈등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 갈등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국가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됐고 이미 결정을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도 이건 대한민국이 결정한 거니까 다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건 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트럼프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번복보다는 지혜롭게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배치를 하든 번복을 하든 그거는 변화된 국면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똑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막 전부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 지혜만 동원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또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길 미국도 기분 안 나쁘게 중국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나갈 수도 있다. 이거를 꽉 못 박아버리려고 지금 사드를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막 시설하고 관계없이 일단 갖다 놓고 보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지금 조급하다. 이 정권의 이런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용납 안 하겠다. 미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의지가 이만큼 강할 때 미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어때요? 정권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약한 사람이 무조건 대들어가 싸운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굴복하면 이건 국가의 체면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의를 갖추되 자주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지도자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그러겠죠. 스님 네 한번 해봐라 되는가. 이러겠지. 제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지만은
훈수를 둔다면 내가 보기에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